창단은요, 1989년도에 창단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32주년 정기 공연도 잘 마무리했고요. 저희 노래를 사랑하는 여성분들이면 누구나 다 같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전 좋은 단체고요. 저희 지휘자님하고 같이 행복하게 저희 합창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합창이다 보니까 노원구를 위해서 저희가 활동을 많이 합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정기연주회가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저희가 대회를 참가를 하죠. 수준 높은 대회에 나가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세계합창대회에서 저희가 금상을 탔습니다. 그것도 최고 점수로요.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데 무엇보다도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절단으로 그걸 대표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저희 청소년 교향악단은 1997년부터 지금까지 노원구에서 음악하는 청소년들로 구성되어서 지금까지 다양한 공연과 그리고 찾아가는 공연을 하는 전문가,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청소년 교향악단입니다. 정기연주회 한 번, 그리고 합동연주회 한 번, 찾아가는 연주회, 도서관, 과학관, 미술관 이런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 가서 저희가 짧고 그러나 클래식 음악 위주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좋은 하모니들을 이렇게 맞춰서 좋은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고, 다양한 선배들과 후배들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좋은 연주를 끌어갈 수 있고 또 좋은 공연장에 서서 연주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기 이 오케스트라 많이 들어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청소년 합창단은 2009년 7월에 창단되었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주고자 창단된 노원구의 대표적인 청소년 단체입니다. 저희는 1년에 한 번 정기 연주회를 합니다. 올해 2월에 정기 연주회를 했고요. 또 그리고 구에서 있는 행사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것들을 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 노원 탈축제 때 같이 연합 공연으로 함께 했습니다. 무대에 선다는 경험이 흔치 않은 경험인데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 합창 단원들과 함께 밝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더더욱 발전하는 그런 합창단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 노원 구립 민속예술단은 서울시 23개구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전공자들로 뭉쳐진 단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그 음악, 전통적인 리듬, 정통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총방라해서 우리의 음악을 좀 더 폭넓게 이해를 해주시는 어떤 계기가 우리 노원 구립 민속예술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립 청천실버 합창단 김미래입니다. 저희 합창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합창단은 2018년도에 창단되어 현재 50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저희 단원들 구성을 살펴보면 은퇴 전에는 자부심을 가질 만큼 직장, 사회 공헌한 분들로 노년의 질병, 빈곤, 건강, 고독, 상실감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단원들은 제 인생을 격있는 구립단체 단원으로서 앙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수험생처럼 빛나는 눈동자를 보면서 가족애를 느끼고 서로 하모니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저희 활동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정규연주회와 또 1년에 한 번씩 구립연합연주를 하고 그리고 노원구청 로비음악회, 서울시 시청 로비음악회, 또 그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 또 KBS에서 말하는 또 하는 여러 가지 음악회라든지 불러주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저희는 전천후 합창단입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